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기스미 이치로의 책 마흔에게를 소개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1인자이자 미움받을 용기로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나이 50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심장의 대체 혈관을 연결하는 대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을 위해 잠시 심장을 멈춰야 했던 경험이 그에게 오늘의 이 책 마흔에게를 쓰게 했습니다. 책 속에는 한국 독자들을 위해 저자가 다 늦은 나이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던 저자의 아버지가 쓰러진 아들을 간호하면서 삶의 의욕을 불태우고 네가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 뇌경색으로 쓰러진 저자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어달라고 했으며 그 긴 작품을 낭독하는 내내 귀를 기울였다는 이야기. 특히 나이 든 부모를 간병해야 하는 자식들에게 들려주는 늙음에 관한 이야기는 귀 기울일 만합니다. 나이 든 부모를 곁에서 모시기 힘든 이유는 늙은 부모가 젊은 자식들에게 늙음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라는데요. 그걸 지켜봐야 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피하지 못할 늙어감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 그 이전에 삶은 과연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생각들이 모여있는 이 책의 원 제목은 늙어감입니다. 그런데 한국어판 제목은 마흔에게. 책을 읽는 내내 왜 마흔일까가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출판사는 책 속에서 저자가 인용한 철학은 50부터라고 한 플라톤의 말에서 착안한 게 아닐까. 그래서 마흔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에서 그리 정한 건 아닌가 싶은데요. 미움받을 용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늙어가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오늘의 책 기시미 이치로의 마흔에게입니다.